메모입니다. 오늘은 양파 장아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거는 장아찌용인데요. 아주 좀 작습니다. 그럼 작은 요런 아담한 사이즈 요거를 통째로 장아찌를 해보겠습니다. 양파 보관법은 따로 또 있긴 하지만 이렇게 멀쩡한 것만 먼저 골라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둡니다. 이렇게 안 좋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양파 전체를 또 금방 또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것만 넣었어요. 장아찌 하기엔 다 많거든요. 이렇게 상태가 좀 괜찮은 거는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요 그냥 베란다에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그냥 한 보름 안에 다 드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 골랐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관이 잘 돼요. 그리고 요 남은 거는 이제 좀 장아찌용으로 깎아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 안 좋은 거 있죠? 요런 거 이런 게 꼭 섞여 있거든요. 중간에 이게 햇양파인데도 금방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런 식으로 따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꿀병에 한 통만 장아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파를 제가 이렇게 이제 다 씻어서 이거 유자차 꿀병도 이만합니다. 꿀병도 큰 거 이렇게 되고요. 어느 거든 다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식초를 넣기 때문에 이제 끓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고두고 오래오래 먹으려고 그 통으로 담는 거기 때문에요. 실온에 한 3일 뒀다가 냉장고에 넣어둘 거기 때문에요. 또 짜지 않게 할 겁니다. 양이 많으실 때는 이 계란 컵을 이거보다 큰 걸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공기를 하셔도 되고 대접을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 크지 않으니까 그냥 종이컵을 하겠습니다. 설탕 종이컵 하나 넣고요. 진간장 종이컵 하나 넣습니다. 저거는 식초입니다. 저는 그냥 양조 식초입니다. 자, 이대로 하면 짜기 때문에 물을 좀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물 두 개. 자, 이렇게 해두면은 양파가 위에 조금 떠 있잖아요. 이거 내려갑니다. 이게 절여지면서 내려가거든요. 저 뚜껑이 이렇게 금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이 배이거나 뭐 식초가 묻으면 이게 부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이렇게 씌워서 눌러주고요. 자, 가래 위로 흔들어줍니다. 설탕이 녹을 수 있도록 흔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흔들어서 바로 냉장고 넣으시면 되지만 그러면 정말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실온에다가 한 3일만 딱 놔두고요. 3일 뒤에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 3일만 놔두겠습니다. 짜지 않고 또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1년 동안 드실 수 있는 양파 장아찌 됩니다. 장아찌 담은 지 열흘 됐습니다. 3일만 바깥에 뒀고요. 나머지는 냉장고에 뒀었거든요. 장아찌가 좀 절여졌기 때문에 국물 속에 다 잠겨 있습니다. 꺼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열흘 됐으니까 저렇게 잘라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쪽까지는 아직 장아찌가 되려면 멀었습니다. 아직 하얗죠? 아직 조금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짜지 않고요. 국물도 짜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양파 맛이 나요. 근데 먹을만은 해요. 슴슴한 게. 근데 조금 슴슴한 게 먹을만한데요. 조금은 더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